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불교 중흥운동을 이끄는 상월선원 만행결사가 내년 2월 대규모 순례단을 꾸려 불교 발상지 인도로 향합니다. 부처님과 함께 걷다로 이름 붙은 43일 일정의 유례 없는 이 순례는 내년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에 열린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 발전도 견인할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불교 중흥운동을 이끄는 상월선원 만행결사 순례단의 발걸음이 부처님의 나라 인도로 향합니다. 회주 자승 스님을 필두로 내년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43일간 총 1167km를 걷는 구법의 순례. 부처님과 함께 걷다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참 체험하지 못한 그 수행의 길을 우리 원만하게 해야 하려면은 우리 순례자뿐만 아니라 또 우리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의 응원도 필요하고 지금까지 해온 걷기 수행의 최고의 어떤 결정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처님 열반지 인도와 탄생지 네팔 등의 국경을 넘나들며 펼쳐지는 순례 여정은 현대인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치유의 여정을 압축한 삶의 궤적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순례단은 1인 1텐트 수경을 하면서 매일 25km씩 걷게 됩니다. 인도가 없는 10km 정도 길이의 간디 대교가 난코스로 꼽히는데 순례단 안전을 고려해 배를 타야 하는 여정도 순례 기간 중에 포함됐습니다. 100명 안팎의 대규모 순례단이 꾸려질 예정인데 상월결사 정신을 세상에 알리는 한국 불교의 결정적 사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수행을 많이 하게 되고 또 힌두교 사원 그리고 불교 앞에 숲에서 한 2, 3, 두 번, 세 번 정도 머물러 이런 코스를 좀 확인하고 왔습니다. 인도 순례는 단순한 순례를 넘어 불교를 매개로 양국 간 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한국과 인도가 수교를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고대 가야국을 찾아온 인도 허황후의 역사에서 비롯된 두 나라 간 불교 교류가 한층 활발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무엇보다 세계 평화와 차별 없는 세상이란 염원의 의미를 담은 이번 도보 순례에 이미 인도 현지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 차별이 없으며 모든 생명이 평화로우면 곧 수미산입니다. 상월결사는 부처님과 함께 걸으며 나의 평화를 찾아 모든 생명의 평화를 안내하는 인연의 소중함을 서로 나누면서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갈 것입니다. 상월결사 인도 부처님 성지 도보 순례는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열린 수행의 현장이면서 세계 평화에 대한 의지를 모으는 발걸음으로 한국 불교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